사진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1을 누르면 사진이 실제 크기로 확대됩니다. 컨트롤 0을 누르면 사진이 창 안에 딱 맞춰집니다. 컨트롤 시프트 Z를 차례대로 누르면 픽셀 유도와 창이 뜹니다. Z를 누르면 돋보기로 변하고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H를 누르면 손바닥으로 변하고 클릭 드래그하면 사진이 움직입니다. S를 누르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키부터 늘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굵기부터 줄여야 합니다. 날씬할수록 키가 커 보이기 때문에 키부터 키우고 다리를 줄이면 비율이 실패합니다. W를 누르면 사진을 찌그러뜨릴 수 있게 됩니다. 무작정 날씬하게 하고 싶다고 다리를 일자로 만들면 안됩니다. 신발 굽도 굵어진 치마로 다듬어줍니다. 축소는 S, 사진 구기기는 W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즈를 키우는 건 엔터키 위의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소는 S, 사진 구기기는 W. 다시 H를 눌러 손바닥을 이용해 상체 쪽으로 사진을 이동합니다. 똑같이 W를 눌러 곳곳을 줄여줍니다. 빨갛게 되는 건 마스크를 씌운 건데 F를 누르고 칠하면 W로 사진을 구겨도 칠한 곳은 움직이지 않아요. 뒤에 기둥이 있는 사진을 고정할 때 필요해요. 작게 줄여야 하는 부분은 괄호를 이용하세요. 팔은 S로 축소합니다. W를 쓰면 레이스 무늬가 일그러져요.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은 W를 사용합니다. 마스크 씌운 것을 지우려면 D를 누르면 됩니다. Z를 한번 누르고 Alt를 누른 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축소가 됩니다. 확인 후 엔터를 누르면 창이 꺼지고 바뀐 사진이 뜹니다. 맨 위 히스토리를 눌러 확인해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더 고쳐봅니다. 이제 얼굴을 합시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Z. Z를 한번 누르고 얼굴 부분만 클릭 드래그하면 그 부분만 확대됩니다. W를 누르고 괄호를 이용해 사이즈 조절을 하며 라인을 다듬어줍니다. 끝나는 엔터. 이제 피부를 해볼 건데요. 다시 Z를 눌러 얼굴을 확대합니다. J를 눌러 패치 툴로 바꿔주세요. 마우스가 반창고로 바뀌지 않는다면 왼쪽 메뉴에서 선택하세요. 지우고 싶은 흉터나 잡티를 클릭 드래그로 고르고 클릭한 채로 깨끗한 피부 쪽으로 드래그하면 지워집니다. 코는 B를 누르면 브러쉬 툴로 바뀌는데 Alt를 누르면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Alt를 누른 채로 피부 가장 밝은 쪽 클릭 한 번, 그리고 숫자 0, 5를 누르면 맨 상단의 숫자가 3%에서 5%로 바뀝니다. 그리고 코 옆 어두운 부분을 클릭하시면 코가 밝아집니다. 이제 다시 Z를 눌러 목을 확대합니다. 목 주름을 지워봅시다. J를 눌러 좀 전에 이마처럼 해봅시다. 그리고 5를 누르고 밝히고 싶은 부분을 클릭. 적당히 밝아지면 메뉴에서 물방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인스타그램은 사진 확대가 되니까 피부를 문질러줍니다. 사진 밝기 조절은 컨트롤 M을 누릅니다. 가운데 선을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사진에 맞게 밝기 조절을 하고 엔터. 전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정에서 설명을 했으니 두 번째에선 반쪽키만 표시하겠습니다.
번 후를 확인합니다. 저는 보여드리려고 고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다시 수정해줍니다. 제2로 큐텁을 지우고 다시 픽셀 이동화를 켜서 W로 다듬어요. 사진 밝기 조절은 컨트롤 M을 누릅니다. 가운데 선을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집니다. 사진에 맞게 밝기 조절을 하고 엔터. 단축키로 배우는 고정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받겠습니다.